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조사를 보면은 민수기 뒤에 가면 또 한 번 합니다. 인구 조사를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3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이라 그랬어요. 60만 3,55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은 군대가 아니죠. 적은 군대가 아니라 많은 군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는 광야에서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인구조사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인구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쯤 지나서 이 60만이 다 죽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60만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두 번째 또 한 40년째 이르러서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그때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다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다시 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두 번 하는 것으로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습니까? 지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를 무질서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 곁에 진을 치되 희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가 된 질서가 된 이 60만이 그냥 유다 지파 또 남쪽은 루벤 지파 또 서편은 에브람 북편은 단 그냥 이렇게 지파별로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희막을 가운데로 중심을 두고 그러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동서남북 이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루벤 시몬 갑 서편은 에브람 므낫세 베냐민 북편은 단 납탈리아 아셀 이 열두 지파가 희막을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희막 중심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희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진치게 하였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중심으로 광야에 진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순례자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우리의 본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조직하고 조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희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곳. 그래서 희막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희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고 희막의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했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의 훈련, 광야의 이 신앙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랬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장은 광야 교회의 조직과 질서 그리고 저들의 행진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인구조사하게 한 것은 외부로부터 싸움과 전쟁이 올 때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봅니다. 60만 3,55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33절에서 34절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역이라 보면요,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34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이 마지막은 바로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역.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 군인 전쟁터는 레위인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계수되지 아니하여 하나님만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이 필라델피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고 또 미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미국의 환난과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역.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희막 중심, 희막 중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본 것처럼 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단의 불을 아침과 저녁을 계속 레위 지파가 불을 켜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역에서 이스라엘이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희막을 중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면 한 200만이라 그러잖아요. 노약자,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여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장정만 60만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 한 60만은 한 200만이 될 것이다. 200만을 하나님이 밤낮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희막, 희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동서, 남북, 60만을 희막을 중심으로 돌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